들리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니,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은성이랑 병관이가 설날이라 설날 당일이라서 집을 내려가야 돼서 와, 이거 뭐고? 삐삐랑 오세블리가 와, 떡국 뭐고? 그러니까 와, 미쳤다. 야, 아니 그래도 이게 떡국 퀄리티가 예? 야, 씨, 야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방종의 시대가 도래했어? 아니 민교랑 상호도 노방종을 하던데? 민병 상호도 한다고? 노방종의 시대 어? 도래했어? 무슨? 어? 아니 일단 여러분들 저기 그 뭐야 오늘 조겸 vs 저희 두명 11시 합니다. 11시에 하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 내가 잠깐 일어났을 때 2연승만 하면 찍었었거든? 지금 몇 점인데? 지금 근데 몇 점이에요, 여러분들? 다 떨어졌던데? 상교도 껴달래? 하고 싶대? 어? 아 근데 어떻게 껴? 잠깐만. 근데 조겸 두 명, 우리 두 명, 거기 두명또 같은 팀으로 해야 되잖아. 바텀으로? 아, 민교랑 상우 바텀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조겸 그다음에 우리 대결이잖아. 그다음에 저기 보고 민교 상우가 바텀으로 간다는 거지. 그 라인만 그 라인만 라이벌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아, 애교음방이 있어서. 너무 오빠는 하지 말래.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근데 공지도 올려야 돼. 아, 이따가 그 맞아, 맞아. 할 건. 아니 이거 만두 맛있더만. 아, 일어나서 근데, 먹어. 아니, 근데 이거 개맛있는데 뭐냐, 이거? 응? 아니,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맛있네. 떡이 왈이 없나 본데. 이거 개맛인데? 어떻게 이러노? 나는 떡국에 떡이 많아야 돼. 아니, 만두를 직접 했다는데? 만두는 언제 직접 하노? 비비고 만두가 아이가? 만두를 직접 했다고? 나 볼리가 저번에 저기 뭐고 어? 그 강팀봉 했을 때도 저기 뭐가 요리를 잘하더만. 저번에 그 칼국수가 했을 때. 와 진짜 손으로 직접 빚은 거야? 만두 속재료 미쳤네. 사와서 직접 빚은 와 키키우. 삐삐도 잘하네. 아니 아니 그거 야 매트릭스가 띠발 돌바다입니다. 돌바다. 와 허리가 아파 죽겠다. 야 하나 사라 저 누구 삐삐야 떡을 좀 많이 해야 돼. 네. 야, 야, 네. 여기 네. 메모장에다가 네. 항상 내 얘기를 들었으면 여기에다가 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아, 네. 여기에다가 알겠지? 네. 아니, 떡국 야무지게 잘했네. 맛있어. 아, 야, 왜 이렇게 잘했? 아, 뭐야 이거 맛있어요. 말이 안 만두도 되는데? 저희가 직접 빚었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야, 근데 네. 김치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거? 여기 있던 거 꺼내서. 어이. 이집 김치. 맛있네. 말도 안 되네. 아니 볼려. 내 뒤에 좀 가라도. 아, 네. 이거 뗄까요? 네, 떼. 그 머리카락 소중히 해야 되죠. 소중히 해. 뽑혔다. 아니, 뽑혔어. 찐만두도 드릴 수 있는데 이따가 아니, 출출하시면 네, 저희가 빚어놓은 거 출출하실 있거든요. 때 와, 찐만두 드릴게요. 미쳤네. 찐만두 아까 드셔서 맛있었죠? 야, 이거 세로로 붙인 거안 떼졌나? 네, 안 떼졌어요. 그럼 놔두면 돼. 됐다. 떼기만 해요? 떼기만 하자. 아, 물 들어갈까 봐 그래요. 야, 근데 그거는 네? 커피는 커피
둘이랑 연하게 커피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나 아주 연하게. 아주 연하게요? 이상. 아 애들이 야무지네. 아 진짜 매니저가 필요했는데 다행이다. 애들 야무지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응? 저 애들 유비 온 거야. 제주여가지고. 제주였다고? 그래서 지금 그 분기가 바짝 뜬 거야. 아. 손찌검 했다고요? 뭔 손찌검을 해 내가. 아니 쟤들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막 여자어를 쓰면서 공지에다가 언해피를 쳐 띄워가지고 알지 그거? 나 제일 싫어하잖아 진짜. 그래. 자 아직 팍 올라오잖아 진짜. 그래. 개빡쳤잖아. 아니 저 뭐고 저 철구 형이랑 보성이 형은 그럼 지금 몇 시야 여러분들? 몇 점이에요? 어? 나 2로 강등했네. 아까 내가 봤을 때 1 40점이었는데 중간에 깼을 때 5연패 중이라는데? 어? 연하게입니다. 아주 연하게입니다. 고마워. 와 근데 야 너무 맛있다 진짜. 말도 안 돼. 맛있다. 아 철구 형은 에메랄드를 찍었대. 아니야 근데 플레이로 강등당했다고요 근데? 에메를 찍었는데? 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 찍고 내려 찍으면 인정 아니야? 아 근데 어차피 아니, 인정 아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보성이 형도 찍어야지 그거니까 두 명 찍어야 돼. 그니까 어. 두 명 찍어야 되잖아. 보성이 형이 존나 못한다는데? 아니 니는 진짜로 나한테 고마워야 된다니까? 내가 탑에서 존나 계속 받아쳐주고 그 다음에 라인전 개 압살하고 흘려주고 이러니까 니가 편한 거야. 아 그럼 뭐 내가 뭐라 했어? 아 근데 나는 미안한데 니도 고마워해야 돼. 내가 만약에 정글 연보성이었어 봐. 너 뒤졌어 이미. 어? 근데 많이 올라오긴 했어. 그래. 예전에 여기 뭐냐 그 멸망전 합수할 때는 병신 같은 게 어? 롤 제일 못할 때 내가 와가지고 그 어? 한쪽 손에 손 올리고 아니 근데 이 지랄 하면서 맨날 지랄에 흠차는 짓만 하더만 요새 실력이 많이 올랐어. 아 근데 여기가 아니 왜 이렇게 잘해졌지 진짜? 아 솔직히 말해서 잘해진 건 모르겠는데 아니 뭔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기는지 그런 느낌을 알았다 해야 되나? 어 일단 지금 급부 장착된 게 존나 커. 어 아 급부도 늘었더만. 어 그거 챔프포 개 묻혔어 진짜. 맞아. 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티어가 예전 티어가 아니야. 어 왜냐면 막 저기 그 이만희가 막 저기 플레 2고 연보성이 플레 1이고 이런 거 보면 어 예전 그런 티어 이만희가 플레 1이다. 어? 이만희가. 그러니까. 근데 걔는 진짜 팀 운이 좋은 거야. 걔는. 개판이야.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가 진짜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타 때 포지션 못 잡아. 라인전 잘하는데 한타 때 포지션을 진짜 못 잡아. 아 진짜 이만희가 진짜 난 세상 최악의 원딜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한타를 존나 못해요 여러분. 진짜 한타 포지션이 말이 안 돼. 그리고 애가 이런 게 있어. 난 그게 제일 싫어. CS를 지고 있으면 게임이 지는 줄 아는 애들. 아 진짜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줌마도 보면은 막 미드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랑 미드 CS 뭐 6개 7개 차이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 지랄하고 있으니까 뭐야 잘하고 있다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그냥.
아웃사이. 어차피 원딜은 한타 때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 만들도록 하라. 아니 그리고 아 여러분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뭔지 아? 어쩝장게 아는 애들이 존나 못함. 그러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그 중계권 바탈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LCK 보고 그냥 LCK 봤으면 아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지가 따라하는 것까지는 좋아 여러분들 인정? 근데 따라하고 나서 맨날 아니 원래 포지션 이렇게 잡는 거야 지랄 몇 명 빰사다구를 그냥 때려보내고 싶다니까 그냥 아 눈이 올랐다니까 보는 눈이 말도 안 되는 거에 올랐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완전 진짜로 아니 구마요시니까 밀리오 캐리아 뒤에서 밀리오 믿고 그냥 루시안으로 네. 그냥 앞에 있고 포지션 그런 거지 막 이상한 걸로 앞에서 이 지랄하다가 쳐지시고 그래놓고서 나 좀 지켜줘 이 지랄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냥 존나 꼴보기 싫게 그냥 나 좀 봐줘 멘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 그니까 석이 존나 나간다니까 진짜 아, 지금 길라임이야 적당히 해야지 진짜 맨날 어, 나 안 봐줬어 나 안 봐 나 컸는데 왜 이렇게 안 봐줬어 이만 진짜 막 지가 알아서 포지션을 잡아야지 아 그리고 아줌마도 존나 어줍잖게 또 젠지 팬이라가지고 초비님 또 미드하는 거 봐가지고 막 그냥 초비님 미드하는 거 그냥 막 드타 고르기 막 하는 거 막 해가지고 막 지라는데 그냥 존나 못한다니까 그냥 아니 두단은 그래도 게임 센스는 있어 이만은 게임 센스가 없어 진짜 아니 봐봐 우리 아니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면 확 늘잖아 아니 근데 아니 네가 근데 좀 석이 나가면 하긴 해 와 내가 또 와 아까 뭐 이상한 막 씨발 그냥 탑동선 안 밟아야 되는데 밟아라 하고 이러면 일단 내가 말린다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뭘? 이게 봐줘. 그러니까 너는 나랑 약속을 했잖아. 아니 탑 점화 때는 무조건 씨발 뭐 연보성이야. 네가 뭔 계속 약속 드립이야. 아니 근데 탑 점화 때는 무조건 와줘야 돼. 이거 탑 유저들은 알아. 탑 점화는 이게 한 번 따잖아. 애가 개망한다니까. 진짜로? 탑 점화 무조건 와줘야 돼. 아니 탑 점화면 무조건 와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뭐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필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라인 땡겨놨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진짜 존나 어거지로 해달라고 하니까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필만 빼도 왜냐면 네가 갱 와서 필만 빼도 저만은 테일이 없기 때문에 그 피로 라인전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개득이라니까 아 새끼 진짜 아 이 새끼 또라이네 너 저마 들어 개새끼야 그냥 저마들면 찐게임이 안 되잖아 저만은 진짜 라인전을 진짜 계속 밀고 해야 되는데 압살하고 아니 내가 네가 저기 그 탑에서 연병 안 했을 때 승률이 제일 좋지 막 탑에서 연병하면서 막 오 아달라 할 때마다 진다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새끼 또라이다 내가 근데 예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시면 내가 요즘에 큰값을 못해 큰값 존나 잘해 그러니까 네 큰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너를 키워주는 게 손해다 이 말 아니라 내가 네 탑동선에 밟다가 나도 같이 말려서 망한다고 그러니까 잘 밟아야지 동선을 잘 짜고 네 면상을 밟아줄까 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동선을 잘 짜야지 당연히 이 새끼 존나 병신 새끼인 게 요네 이딴 거 쳐해놓고서는 와달라고 하는 게 존나 말이 안 된다니까 자 요네가 왜 나올까 놓쳐버리지 마 뭔 놓쳐버리지 마요 저 때 내가 왜 와달라 했는데 요네 때 와달라 그랬어 요네 때 다 와달라 했어 요네 두 판 했는데 요네 두 판 다 와달라고 했다고 요네는 안 와도 돼 요네 안 하고 내 듣지 마 요네 때마다 맨날 오라고 했잖아 그래서 존나 요네 안 한다고 했잖아 이제 베베스 씨발잖아 저맛 때는 와야 돼 아 씨발 밥 처먹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네 진짜 저맛 때는 무조건 와야 돼 어거지로 와야 돼 3대땡이라도 와야 돼 아 그냥 상대탑 점화 들고 있으면 그냥 씨발 써렌치고 나가야겠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냥 써렌쳐 아 병신같다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니는 그게 있다 이게 상대 레드나 블루를 뺏으면은 이 막
심혈을 그러니까 도파민이 뿜뿜돼. 왜 그러는 거야? 왜 계속 쳐들어가가지고 씨발 어거지로 뺏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 정글이 블루 쪽에 있거나 그러면 레드를 뺏어 먹으면 이해를 해. 대도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레드 어떻다. 갑자기 혼자 툭 들어가서 죽는 거 그런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아 근데 그건 인정하는데 무지성 카정 인정. 근데 내가 초반에 맨날 그 정글 카정 들어가는 이유는 그 상대 그 새끼를 찾아야지 라이너들이 편해. 그래서 맞비비다가 붙어주면 무조건 이기겠다 했을 때만 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네가 오너야. 자 봐봐. 네가 피너스야. 어? 그냥 상대 정글을 찾아주면 편한 건 맞아. 근데 넌 뒤지잖아. 나 아 근데 이 새끼 존나 어이가 없는 게 후반, 뒤지잖아. 아니 후반에 카정하다가 뒤지는 건 인정인데 나 초반에 이번에 그 16게임 하면서 초반에 카정하다가 뒤진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이 새끼 존나 억까하네. 아니야 뒤진 적 있어. 없다니까. 없는데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있어. 없다니까? 있다니까. 이 새끼 또라이 아니야? 아니 후반에 턴 길게 쓰다가 죽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초반에 카정 들어가서 죽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뭔 말해봐. 가면 있는 걸 네 머릿속에 상상이 있는 걸 말해봐. 다시 보기 돌려봐. 있겠지 하나라도. 이 다시 보기 시청자분들이 다 봤는데 없다잖아. 있다니까. 없는데 없다고 미친놈아.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들어간다니까. 오공을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미안한데 난 그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부 카서스밖에 안 들어갔어. 카서스 탈진 들어가지고. 이 새끼 또라이 아냐? 그리고 니는 이겠다. 그 윗바에게 싸움 할 때 어? 그 라인을 좀 보고 싸워야 되는데 항상 씨발 무지성으로 내를 쳐불러가지고 내가 라인을 버리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게 탐주주로서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고 크나큰 아픔인 줄 알아? 어? 인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진짜라니까? 불을 안 치고 저는 항상 바이게 싸움 할 때 이거 바이게 싸움 해도 되라고 물어보고 바이게 싸움 합니다. 언제? 나 진짜 또라이네 새끼. 어제 내가 어제 말한 것만 해도 한 두세 번이 되는데 아 나 이거 라인 버리고 하는 건데 이건 내가 말한 거 내가 어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바이게 싸움 나갈 거야 해도 돼? 만약에 라인 커 라인 안 돼 하면 알겠어 그냥 기한 짓고 밑으로 내려갈게. 그 한두 번이야. 아 이 새끼 진짜 또라이다. 근데 이 새끼 그냥 씨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봐. 내가 벌써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말했던 게 기억난다니까. 미친 새끼. 라인을 버리고 그리고 니. 그러니까 라인을 버리고 그거 간 거 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리고 니 요네판이에요 개새끼야. 이거 내가 탑일 때 블루 적블루 들어갈 때 이거 블루 나 들어간다 와줘야 돼 일찍 나가면 내 라인을 안 보고 들어간다. 그거 내가 한 두세 웨이브 버리고 하는 거라니까. 미안한데 내가 미안하면 하지마. 미안해 그냥. 아 이 새끼 진짜 또라이다. 여러분들 내가 상대 블루 들어가기 전에 탑 라인 어때? 밀어줄 수 있어? 안 되면은 그냥 먹을게. 나 항상 이 코라고 들어가. 나는 상대 블루에 도착해가지고 야 붙어줘 붙어줘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 새끼 진짜 또라이네 근데? 어? 이제 말도 안 되는 억까를 계속 하려고 하네? 말도 안 되는 억까가 아니고 내가 어제 생각나는 걸 말해주고 뭘 생각을 해 씨발 병신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했으면 어쩔래. 안 했는데 안 했다고 아니 안 했는데 했다고 아니 이 꼬라이 아니야 이거? 그다 너희 집에서 앉아. 곰팡이 얼마? 나 지금 머리에 여드름 났어. 여기 나 살면서 머리에 여드름 난 적 없는데 여기 여드름 났다니까? 어? 아주 자지마 벽지나 그러면. 물어내라니까? 아니 뭘 물어내. 물어내. 아니 이 새끼 뭐 오늘 억까를 하고 싶나? 뭐 계속 뭐 이번에는 갑자기 점화 갔다가 바이게 갔다가 가정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드름으로 쳐갔네. 이 새끼 또라이인가 이거 진짜? 어? 말이 안 되는 억까를 계속하고 앉아있네. 야 그리고 니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 정글을 진짜 잘 뒀다고 생각해야 돼. 지랄하고 내 탑이 존나 잘 뒀다고 생각해야지. 니 연보송 내봐. 니 피똥싸. 니 미안한데 철구 형이랑 하면 내가 철구 형 그 뭐지? 그 우리 그 오늘 자기 전에 철구 형이랑 보성이 형이랑 한 게임 하는 거 보면서 잤는데 헤카림으로 죽었다고 하루 왼종일 찡찡대더라. 아니 씨발 진짜 하루 왼종일 찡찡거리면서.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와, 왜 그런 줄 알아? 보성이가 받아줘서 그래. 뭐? 보성이가 아야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게임하고 있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게임하고 있잖아. 나도 봤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짐 싸고 집을 나가야 돼. 그래야 뭘 안 한다니까. 안 찡찡댄다니까 그 새끼는. 아 근데 진짜 구란치 철근 존나 찡찡거리던데. 아 개 찡찡거려. 나 저번에 그 나 2주 동안 노방용 할 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짐 싸고 집에 갔잖아. 어? 가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찡찡 안 됐잖아. 아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무슨 게임 끝났는 아니 게임 아직도 안 끝났는데 똥 씹어 표적으로 존나 정글만 존나 돌던데 그냥. 어? 와. 근데 그건 있어. 너는 약간 찡찡대는 건 없어. 나 안 찡찡대. 응. 나 진짜 안 찡찡. 난 내가 못 산 걸 못 샀다고 하고 아 씨발 내 병신이네 이렇게 하지. 어. 찡찡대잖아. 그래. 아 근데 네가 존나 찡찡대. 야 나는 찡찡대. 뭐 어쩌라고. 아 병신 새끼. 왜? 아 씨발 병신인가 이거? 왜? 인정했잖아 찡찡댄다고. 찡찡거리지 마. 아니 네가 찡찡거리면 나도 말린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너도 탑 이거 왔을 때 약간 그 정글 왔을 때 약간 말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건 해야 돼요. 분출을 해야 된다니까? 뭐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미안한데 내가 하나 말을 하자면 윗바이게 싸움 때 네가 안 붙어줘가지고 막 내가 찡찡거린 적 있어. 아 이건 내가 안 했어야겠다. 난 항상 남한테 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 내가 바보였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어? 네가 존나 찡찡거리잖아. 근데 나같이 이렇게 찡찡거리고 어?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욕먹으면 되지. 너같이 이렇게 수입병에 처벌려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이거 생각을 잘못했는데 이 지랄하면 더 말린다니까. 어? 근데 살다 쓰다 수의지병은 또 뭐야? 아니 말린다고. 이게 뭐 너가 잘못했는데 아 이거 내가 잘못했어 형 이거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게 할 말이 없다니까? 어? 아니 그러면 내가 못해서 내가 못했다고 하면서 자책하는 건데 그러면 뭐라 그래? 아 씨발 나 하나도 안 못했어 니 때문이야 병신 새끼야 이렇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새끼. 이 새끼 사과를 해도 지랄병이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너 까였어 미안해. 아니 진짜 아니 그러면은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와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아 근데 우리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아 뭔 잘해 지금 듀오 승률 좋다니까. 우리 어제 12승 3패 했어요. 그래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나는 이게 또 서운한 게 있어. 뭐 그러니까 못했을 때 못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 요네만 꺼내면 눈에 씨발 아이 씨발 그냥 배 아 그냥 배라고 그냥 어? 내가 요네처럼 진짜 어? 궁 써버릴란께 어? 아 일단 아 진짜 이해 안 아니 그러니까 네 요네가 아니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가 아니라 보니까는 그냥 내가 잘 몰라서 말하는 하긴 하지만 채팅창 보니까 그냥 1렙부터 못한다며. 너는 내 실력을 안 보고 지금 채팅창 보고 그런 거네 지금? 아니 내가 내가 그러니까 선동당했네 지금? 선동당한 게 아니라 내가 정글링 하면서 네 라인전 그 디테일까지 어떻게 너랑 해? 나랑 듀오고 너랑 나랑 팀인데 나를 믿어야지 지금 이거 지금 저기 뭐냐 채팅창 믿고 저기 뭐냐 선동당해가지고 나한테 지랄했던 거네? 선동당한 게 아니라 미안한데 어? 네가 이런 난 더 서운하지. 나 오늘 은혜 꺼낸다 그러면 네가 리븐 했을 때 1렙 때 풀 빠졌는데 상대는 풀이 안 빠졌고 점화도 안 빠졌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떡할까? 어? 또라이야? 뭐를? 뭘 모를이야! 니가 1렙 때부터 존나 못했다며 그냥. 그러니까 봤냐고 니가. 봤냐고. 어? 아니 그리고 진지하게 너가 15게임 했는데 승률이 42% 나오고 KDA가 1점대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전에 승률 다 안 좋았어 제이스 이런 것도. 아 진짜 또라이다 이거. 그러니까 니 요네가 내 리신급이라니까? 아 근데 리신 잘해 니 승률 좋잖아. 그거는 그거는 팀은 뽀록으로 이기는 거고 원래 롤이니까 바로 싸움하네. 아 그냥 씨발 요네 해 그냥 어, 진짜 해, 해. 아니야 요네 해 병신 어, 새끼 그냥 시켜줘. 아 진짜 또라이네 그냥. 시켜줘. 아 아니 진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요네 하고 나서 맨날 한타 때 뭐 궁 뽀록으로 잘 맞춰가지고 한타 캐리했다 이 지랄하는 거 보면은 존나 쏠레가는 야수호 새끼 같아 그냥. 근데 원래 진짜로. 요네가 그런 캐릭이야. 아무리 죽어도 캐릭이 조싸기라 한타 사기라니까. 아까면 아무리 죽어도 저기 그 캐릭이 사기면 안 죽고 캐릭이 더 사기일 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해보겠다고. 집 가서 해 개새끼야. 노력한다니까? 네가 그러니까 지금 네 오늘 공포게임
그냥 니 연애로 하면 되겠네 그냥. 어?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했었네 진짜. 뭐 노력 드립이야 이 새끼는 진짜로. 어? 아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진짜. 존나 마인드가 글러먹었다. 너는 다른 애들이 만약 못하는 게 있으면은 씨발 윽박 지르고 꼽주고 눈치 주고 이질 않았네 항상. 마인드가 존나 글러먹었네.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은 만약 아가가 있어. 아가가 있으면은 어 다음에 못했어. 못했어. 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 지랄해야지. 너는 씨발 항상 못했다고 지랄하고 내가 너 못했을 때 뭐 지랄한 적 있니? 어? 끝나고 아 왜 이렇게 던졌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했잖아. 그 네 얘기 아니냐? 뭐? 방금 네가 얘기한 거? 그 네 얘기 아니냐? 아,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뭐를? 뭘 뭐를이야? 네가 방금 얘기한 거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더 믿어달라고. 뭘 믿어 이 개새끼야! 아니 이 새끼 진짜 또라이네 이거 진짜로? 또라이니까 BJ지. 아니 아 계속 뭘 믿어달라는 거야? 아니, 믿어줘야지 그러면. 하고 싶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요네 믿었다가 내 세주한이가 세주한이도 개망했었잖아. 이겼잖아 근데 급하. 그 네가 잘해서 이겼냐고. 그냥 우리 버스 받아가지고 이긴 거지. 주고받을 잘했잖아. 아 네가 뭐 주고받을 잘했냐고. 배 좀 집어넣고 이야기해. 아 이 새끼 진짜 또라이다. 아 이 새끼 욕 처먹고 싶으면 요네하면 되겠는데. 지기삐! 이거 들고 가. 데스 오프닝 좋았다 이까지. 씨발년에 존나 서운하다. 채팅창 보고 내 플레이 안 보고 그지랄했다는 또라이다 나 진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선동나에서 똑같이 해줄게. 아니 선동이 아니라 아니 어, 이거 아니 그 끄는 거 없나? 있습니다. 어, 여기만 여, 주시면 여, 제가 갖다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알을 잡았으면 저라고. 어? 뭘? 알을 얼마나 지잡듯이 잡았으면 저라고. 지랄하고 앉아있네. 팀장 시켜줬더니 팀장 못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내가 벌 준 건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완전. 아, 저 그 뭐고 저 롤랜드 공지 써야 돼. 뭐? 뭘 뭐? 이 새끼 또라이냐? 아니 또 롤랜드. 아니 롤랜드 공지 써야 된다고. 근데 왜 소리 지르는데? 아니 왜 소리 지르냐고. 아. 눈치 보는 거 봐라, 삐삐가. 아, 얼마나 지잡듯이 잡았으면 씨발년이. 어? 나보고 씨발 희민성 때 이지라도 지가 지잡듯이 더 잡았나? 어? 명절인데 사이 좋게 먹으면 좀. 빨리 들어와! 아니 몇 시 하는데? 뭐를? 렛츠! 아이씨! 아, 이 새끼 또라이인가, 진짜! 도캠도 있고, 랜드도 있잖아. 11시 한다 했잖아. 아, 이 새끼 진짜 또라이인가? 이 새끼 자문샤에 붙었나? 11시 한다 했잖아. 미친놈인가? 아 도스 형 그 뭐냐 어제 봐준다 했잖아. 우리 봐준다 했어 도스 형이. 설날 때. 저 뭐야 롤랜드 11시에 하실 분. 저거나 그 미리. 염 보성 형이 안 한다고 했다는데? 저건 또 뭔 소리야? 철구 형 못 한다는데?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전화할게. 이거 뻑꾸기 의미가 없어. 아니 아니 날조래 날조래. 어. 11시 찐이라는데?
나 전화 그러니까 이게 뻐꾸기 이게 지금 듀오 중인가요, 여러분들? 듀오 중인가 보네. 11시 탑 성태 연보성. 어, 보성아. 어, 말해 말해. 아, 좋고요. 어. 11시에 할 거가? 할 거제? 아니, 아니, 나 우리 지금 우리는 내일 점심까지거든, 이게. 어. 근데 점수가 경나하게 빠져서 지금. 어. 두번 티어를 올려야 돼. 어, 어. 그래서 야, 이거 우리는 지금 그 안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안 해도 되냐? 어. 상대를 잡아놨어, 지금? 아니, 아니, 저기 뭐냐, 아직 안 잡아놓긴 했는데. 어, 우리 이거 지금 의뢰인가 하면 무조건 실패야. 그 정도로 내려갔어, 지금. 내일 낮이야? 낮까지야? 어, 낮 12시에 끝나.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날 잡아서 하자고 하면 돼. 아, 그래, 날 잡아서 해. 일단 알았어, 형. 어, 알았어, 형. 아, 시간 제한이라가지고 날 잡아서 해. 내일 낮까지 하자고. 6연패를 꼬라봐가지고. 아, 이제 털었어야 된다. 아, 개 털었어야 된다. 아, 쫄았네. 개 쫄았. 상교로 가자라고 하는데, 오케이. 아, 근데 상호랑 어차피 그거잖아. 뭐? 어차피 그게 안 되잖아. 벨이 안 벨이 안 맞아. 벨이. 아, 그러니까 철구형이랑 보상이랑 재밌는 게. 에이, 우리가 벨이 많아서 재밌는 건데. 미드 보내면 되잖아라고 하는데 민규랑 상우를 미드를 보내라고? 뭔 소리야 여러분들? 서로 같은 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규 상우 그러니까, 같은 방이라? 같은 방이라서 같은 편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이게 저기 그 성태 형이랑 아니 저 보성이 형이랑 철구 형이랑 같은 그거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이 그냥 됐다. 그냥 깔끔하게 우리는 3승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그래. 3승만 하면 돼서 우리 3승하고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랜드라든지 CK라든지 그래, 바로 하겠습니다. 네. 우린 3승만 하면 돼. 몇 점이? 우리 몇 점이고 잠만 기다려봐라. 아니 형님들 근데 6만 개만 채우자 이렇게 하지 마 형들. 그 큰소형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쏠 거 아니고 그 남한테 그 기부 강요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그 강요하지 마 여러분들. 집중하자. 딱 세 판만 하면 된다. 세 판만. 일단 플레이 찍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네, 어제 3단계 상승했습니다. 3단계 상승, 여러분들. 네. 3단계 상승해서 지금 현재 15승 4패. 예, 15승 4패. 예, 예, 예. 15승 4패입니다. 15승 4패. 승률 71%? 아니야 79%야. 그냥 미쳤어. 평점 왜 그러냐고? 평점 3.64면 높은 건가?
30게임 30게임 평점이 3.64인 건가? 높은 거야? 아, 그래? 탑이라서 이건 낮은 거 아닌가? 잠시만. 3.64가 높은 건가? 아, 스몰도 배내야겠다. 판마다 나오네, 진짜. 어, 그러네. 어, 챌린저들도. 어, 그러네. 아, 존나 높은 거네? 어, 많이 높은 거구나. 잭스. 아. 와. 아, 카이사 모르가나는 뭔 근본 없는 조합이야. 뭔데? 탑 잭스 아이가? 아니 팀워 아 정글 잭스인 거 같은데? 케넨이라 그나마. 아 정글 잭스인 거 같은데? 뱀플이네 탑 뱀플. 어? 아 탑 아트록스네. 미드 1L에 탑 아트록스에 정글 잭스네. 정글 잭스라고 적어줬네. 뭐 기뉴다인가 씨. 기질라고 씨. 기뉴다 자기 고향으로 찾아갔던데. 골드 3까지 떨어졌던데. 정글 잭스 존나. 와. 아, 아니야. 아트네. 가보자. 첫 게임이 중요한 거 알지? 가보자. 아니 저기 옆 동네는 첫 게임부터 무창 나가지고 오늘 6연패인가 5연패 한 거야 진짜로. 첫 번째 게임이 진짜 중요하단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저번에 느꼈잖아. 한 판 못 이겨가지고 그때 우리도 5연패가 6연패 했잖아. 인정. 저번에. 아 보상 상대 오신 것.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은데 이름 나 뒤 좀 봐줘. 아 이 인베 방어를 어 내려갈게. 어 아니야 뭐지? 아 이거 제라스 보고 내려왔네. 이따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뭐 잭스가 여기 있는. 어, 너 이거 가져. 저 개방했다. 어. 제 텔타. 이러면 텔타 해야 되지 않아? 텔타 해야 돼. 뭐야 이 새끼는? 뭐야 저 제라스? 제라스 저 뭐야? 뭐지? 이거 뭐? 아 저 템포 왔다. 아니 이 새끼는 왜 여기까지 쫓아왔어? 어딘데 제라스? 와 다행이다 잡아서. 와 씨. 아 근데 이거 상대 아닌가? 라인 다 버리고 왔는데?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왜 정글로로 바뀌었어 왜? 이게 뭔 게임이야 이거.
뭐였죠 잭슨 또? 어? 나이스! 어? 아 뭐야? 아 뭐야? 실수 왜? 뭐지? 야 카이사 이러면은 라인 안 먹어도 손해 아닌 거 아니야? 3킬을 아, 먹었는데 괜찮지. 아, 아, 또 라인 욕심내다가 집 안 가가지고 또 저런다 또. 어? 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균형. 존나 아프지. 카이사가 콜드 왕치나가 시간과 꽂지. 나 이거 낑낑이 할게. 어 해도 돼. 탑 상태 안 좋아. 어? 아. 도플? 집 갔나?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어. 와드 다 해놨으니까 편하게. 다이브 쳐줄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괜찮아. 만화 무대 나왔어 벌써 카이사. 야야야 너무 다 맞는다. 아 풀 빨리 쓸 거 그냥.
아 뭐야? 내 사랑의 세상도 양보하노. 1회 풀도 빠졌었나? 아까? 아 잭스 노플? 1회 노플? 안돼 안돼 나대지마. 아니 무슨 탑 두 새끼는 무슨 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어? 아 내가 가줄게. 가는 중? 출발하자. 가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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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네? 사랑해 풀동대사. 나 싫어라. 제압되었습니다. 높음. 탑 한 번 더 갈게. 다 빠졌어. 이거 와다 그러거든? 올 준비해봐. 오케이. 뭐야. 아, 씨발. 아, 좋대. 아! 아 뭐야 갑자기 세 명! 다 때려 다 때려! 라인 밀어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뭐야 바텀 왜 저래? 미쳐 날뛰고 있다고? 제압되었습니다.
존재하는 균형.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더블 킥. 준비해봐. 아, 킬 안 죽일 잘했네. 저 병신 같은 새끼. 미쳐날 뛰고 있습니다. 가보자. 아니, 아니 투를 왜 박는 거야 이게? 일리하다. 네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제압되었어. 아군이 당했어. 펠 타고 올까?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아트 미드. 그 밀어삐. 침착하게. 아군이. 아, 왜 이렇게 죽냐? 아, 밀어삐 해가지고, 밀어삐 해가지고, 밀어삐 해가지고, 와. 아, 내 라이프 받아보. 나이스, 저거 잡아라,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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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다 왜 이래 또 이거? 맞아. 아니, 아까 병신같이 풀 써가지고, 아까 씨발, 풀이 썼으면 죽지도 않는 건데, 아. 지랄. 이렇게 해가지고, 씨발. 밀어삐 이지라고. 죽었기 다시 밀어삐 이지라고. 카이사 궁 안 돼? 적은 처치했어. 용 하자, 용. 가볼게. 기다려봐. 해봐.
아, 왜 그래 또? 이 킬 뭐야 이델리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제라스 오잖아. 뭐해? 아 왜 다 간다 또? 왜 그러는데? 아 왜 그러는데? 진짜 아무 때나 가가지고. 아. 바로 간다. 바로 간다. 바로 막을 만해 이거. 친다 이거. 못쳐 못쳐 못쳐. 아. 빼. 아, 지금은 좀 봐야 되는데. 용감. 왜 그래 씨발아 좀 혼자 가지 마. 아니 근데 지금 봐야 되는데. 아... 아파. 해봐 좀 씹새끼들아.
보이지 말고! 지랄아 미친 새끼. 와, 카이사 쌓인다. 와, Q각을 다 주네. 와. 아, 근데 치가. 아, 근데 너무. 아니, 왜 계속. 아니, 아, 딸렸어. 덕살 당신 영어 칠 새끼야. 아니, 중간에 니가 던졌잖아. 계속 잘렸잖아. 아니, 근데 내가 중간에 던진 거랑 상관없는 게 바텀. 걔, 아니, 걔 잘려서 이거 걔, 아니, 역전 당했잖아. 아니, 내가 잘리는 건 상관없이 바텀이 너무, 그거 뭐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너무 죽어줬어, 얘네들이. 아니, 뭐, 11데스하고, 얘, 11데스하고 이런 거. 아, 씨발 좋다. 아, 썰은 쳐! 아, 일단 해봐. 아니, 그리고 내가 11킬 먹은 게 내가 뭐 킬딸 해가지고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존나 잘해가지고. 아니, 그냥 잘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던진 아니, 던진 게 아니라. 아, 혼자 가자고, 계속. 아, 근데 잭스 왜 이렇게 좋냐? 나무래. 아, 킬을 내가 먹었어. 아, 근데 이 새끼 또라이인가? 이게 진짜 그부 잘못이라고 하면 이 새끼들이 아니, 진짜 아니, 킬을 네가 다 쳐먹었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킬을 다 쳐먹은 게 내가 뭐 킬딸을 해서 쳐먹은 게 아니라 킬을 내가 다 갱킹 가가지고 먹은 거라니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카이사 개잘코. 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나 진짜. 아, 근데 C파이 근데 진짜. 아, 근데 캔은 하지마. 지랄하고 있네, 우승 옆에 내 병신아. 니가 다 가서 킬 다 쳐먹고 그냥 던졌잖아, 중고발에. 아, 진짜. 아, 내가 잘 큰 것도 아닌데. 아, 진짜 구라 지금 캔은 하지마, 진심으로. 와, 이 새끼 또라이다. 아니,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그리고 이 새끼 진짜 뭔가 사이코패스인 게. 찡찡해서 왜 던지냐고 한 지가 제일 늦게 와가지고 지가 스킬이 상승. 아니 그거 보고 아니 내가 어거지로 들어간 거잖아 그거는. 야 그리고 네가 킹을 다 쳐먹었잖아. 아프 죽으면서 그럼 네가 해야 될 때 중후반에 왜 이렇게 혼자 가가지고 던지냐고. 적정글 들어가가지고 계속 아까 내가 밥 쳐먹을 때 했잖아 말했잖아 왜 계속 적정글 들어가서 쳐 던지냐고. 진짜 중간에 봐봐. 아, 접점을 들어. 아니, 아트 키를 네가 다 먹었는데. 아, 왜 계속 그 제압을 주면서 그 상대를 키우냐? 우리 원래 부탁골드 저 금 달았었는데. 여기서도 천천히 되는데. 왜 저기 들어가 가지고 아, 여기 잘했어, 여기는. 이거 다음이야, 이 다음 전력이야. 아니, 그거 하지 마. 아니, 뭘 하지 마, 우승 옆에인데, 걔네 미친년아. 그리고 아트가 잘 컸어? 아트가 빵하고 있었어. 한카타 저렇게 큰 거지. 아니, 이거 하지 마, 이거 뭐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하지 마, 새끼, 뭐라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뭐? 이거 말하는 거야? 그래. 이거 여기서 던졌다고?
와. 이게 아 저 때는 내가 싸우는지도 몰랐어. 말을 해주던가.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그거 하는 사람들 다 알텐데 아트록스 궁도 없는데 이 상태로 그냥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심지어 다이애나도 여기까지 들어왔다. 이걸 내 잘못이다? 아니 근데 저기까지 괜찮아. 그 이후에 나 필 다 쳐먹고 누가 던졌잖아. 아 근데 이거 내 잘못이다. 아 근데 이거 내 잘못이다. 아 여기서 왜 뒤로 때리냐. 뜨시려는 앞뜨시려 했어. 내가 아 이거를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탑이 병신 새끼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냥 지랄하고 그냥 시발, 위로 갔어요. 설계 다 해주고 네가 킬 다 쳐먹었는데 네가 거기서 쳐던지는 게 네가 사람 새끼야.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어? 여기서 아 이 아무튼 내가 설계 다 하고 딜교도 내가 훨씬 앞살 죽였는데 네가 계속 와가지고 킬 쳐먹고 던지고 킬 쳐먹고 던지고 이랬더라고. 어떻게 때문이겠니. 여기서 아 이거 여기로 갔어요. 아 이건 내 잘못 인정. 내 잘못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아 내 잘못이 맞아. 이게 왜냐면 이게 내 잘못인 이유가 모르가나 서폿보다 딜량이 안 나오는 병신 새끼 한 마리 쳐잡고 지금 듀오하고 있는 건 내 잘못이 맞아. 진짜 또라이 내 새끼. 그 이후에 들라고 씨발려나 적정글을 왜 계속 쳐들어가냐고. 아 적정글 뭐 아 적정글 뭐 아 진짜 진지하게 적정글 어디서 말하는 거야. 아 혼자서 왜 계속 잘리냐고 혼자서. 아 한번 볼게 한번 볼게. 아 니 잘린 거 봐 혼자서 계속. 이거? 이거 잘렸거든. 빨간 품의 포탑이 파괴. 이것도 잭스 봤는데 왜 어거지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잭스를 네 제압 쳐다냐 쳐다 씨발려라. 잭스를 아니까 잭스를 못 봤어. 이거 잭스 없이 그냥 둘이만 있는 줄 알았어.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잭스 없었으면 할 만한 거잖아. 맞잖아 이거는. 네 몸이 천 원이 달려있는데. 뭔 천안이야! 550만 달려있어 이 개새끼야! 그리고 이 새끼는 존다! 850으로 천원이지 거의! 아니 그리고 이 새끼는 존다 아이가 없는 게 무슨. 아까 전에 뭐 여기로 가가지고 무지성 가져가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존나 말렸던 게 뭔 줄 알아? 니가 아 내가 그 가만히 그 라인 받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래 있어가지고 니가 이런 무지만 해가지고 씨발 밀다가 뛰신 거 아니야? 그때부터 나 말린 거 아니야? 아니 제일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그 이후에 아니 거기까지 됐다. 그 이후에 두 번 더 잘렸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당신 여기서 글 써가지고 이게 제일 말이 안 되세요. 예? 이거 너 내 접히면 너 아트 모르지. 3타 맞은 거 한 번이야. 죄송한데 당신 없어도 그냥 제 혼자 잡아요. 예? 당신 없어도 저 혼자 잡는다고요. 아니 이 지랄 이스돌 이거 풀 써가지고 풀이 왜라고 하는데 잡았으면 됐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당신 이거 받아. 아 어디 갔어? 저도 밀어붙이지라다 뒤진 거 아니야. 이거 가만히 라인 받아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밀어붙이지라 돼가지고 풀 없었으면 안 죽었겠죠? 지랄하고 있네. 네가 밀어삐지라 해서 안 죽었겠죠? 여기까지 괜찮았어. 그 이후에 두 번을 던졌다니까.
아까 전에 그거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전력 2차까지 부시고 아니 그 이후에 말할게 여기까지 잘했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가?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인정. 아니 그러니까 제압이 계속 딸려 있는데 제압을 두세 번 주니까 이제 게임이 얘네 후반 밸류가 존나 좋은데. 빨간 팀의 포탑이. 아트 봐봐 아트도 개막 있는데. 이건 안돼 여러분들 이게 내가 그 앰비션님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롤이 재미 없어진 이유가 잘하는 사람이 못했다고 욕 먹는 시대가 돌아왔어. 그러니까 못하는 새끼들은 그냥 가만히 쳐 있는데 잘했던 사람이 죽으면 그게 되는 그걸로 왔어. 저런 병신 같은 탑이 욕쳐먹어야 되는데 자 어? 말해줄게요 그 논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죽었으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니처럼 제압을 800원 들고 있고 제압을 600원 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욕쳐먹는 게 맞아 내가 킬을 먹고 근데 네가 제압을 그 정도로 들고 있는데 두 번 세 번을 뒤진 게 잘못이라니까 그러니까 한타를 하면서 죽은 게 아니고 네가 무지성으로 씨발 쳐먹다가 혼자 잘린 게 그게 잘못이라고 아 근데 이 새끼 진짜 또라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 커서 뭐 이런 건 네가 잘했는 거 알겠는데 더 책임감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래 이게 이 게임이 나 때문에 졌다 이 말이야? 네 때문에 졌지 제압을 아니 그러니까 야 너 천 원이 얼마나 큰 돈 3킬이야 3킬 진짜 이게 나 때문에 졌다고? 진심으로? 3킬이라니까? 넌 진짜 게임 못 본다 아니 이건 진짜 진지하게 왜 이게 게임이 졌냐면 이거 바텀 때문에 게임 진 거야 너는 있어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바텀이 병신이었는데 이길만 했다니까 네가 존나 잘 커가지고 아니 진지하게 이길만 하지 않았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리 잘 커봤자 내가 한타 때 그 뭐지 다잡기가 박스에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이거 진짜야 이거는 내가 나 혼자 잘 끝나고 해서 될 게임이 아니라서 내가 킬 양보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야. 왜냐면 그부가 그 뭐지? 제라스나 뭐 이런 새끼들한테 그 팔이 짧아가지고 아 뭔가 좀 빡세서 아 다이애나가 먹어도 좋겠다라고 해서 내가 아 이것도 양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거 맞는데 네가 지금 앞라인이 없다 했잖아. 근데 네가 그 정도 너 정글 2렙차 했던 거 알아? 그 정도 잘 큰 그부면은 다 때려 부순다니까? 아씨 이 새끼 도라인가? 다 때려 부순다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상대도 안 컸을 때 저런 병신 아트록스처럼 안 컸을 때 하는 얘기지. 뭐 저기 제라스나 저렇게 크고 오면은 내가 할 게 없다니까. 이 새끼 도라인가? 아니 그거는 다 못 컸을 때 내가 하는 얘기지. 근데 저 밑에서 저렇게 크고 올라오면 내가 한타 때 할 게 없다고요. 이게 원래 못 컸다니까 바텀 뭐. 그나마 그게 1일이었어. 근데 갑자기 제압 먹고 이자를 해가지고 내 제압 먹은 게 아니라 저기 밑에서 쟤네들이 킬 계속 쳐서 크고 올라왔다고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몰가가 구연 연속 테스트 하는데 그거 다 먹고 올라와가지고 그 바텀도 다 깨지고 그러면 그랬는데. 네 논리대로라면 그부가 그렇게 키를 먹고 어? 앞라인도 못 부시고 그럴 거면 그 탱잼해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부가 키를 먹고 왜 캐리를 못하냐 이건데 아니 나 탱잼하라니까 그럼 앞라인을 사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부가 왜 키를 먹고 그걸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부가 키를 다 먹은 다음에 상대도 같이 막하면 캐리를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팔긴 애들이 같이 뭐 그 뭐야 크고 올라오면 난 할 게 없다니까? 팔 짧은 거 하지 마 뭐. 맞잖아 네가 그 팔 짧다며 제가 상대는 팔 길다며 그것도 할 게 없다며 그럼 팔 긴 거 해 텐션을 하던가 그래도 그분을 할 거야? 그럼 뭔 소리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 새끼 또라이인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럼 그분을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거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내 탓이라고? 이게 맞아? 이게 진짜 내 탓이야. 아니 네 탓은 아닌데 네 논리대로라면 급으로 하면 안 돼. 뭐 팔이 짧고 막 이래가지고 커도 뭐 캐리가 안 된다 일지라면은. 아 이게 진짜 이게 내 잘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들? 진지하게? 아 그러니까 네 나 진짜 진지하게 나 진지하게 나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 말이 맞아? 아니 나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진지하게 난 어차피 이 새끼가 똥을 싸든 뭐든 이 탑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왜냐 아트록스는 커봤자 어차피 치감템 하나 가면은 아 치감템 안 가도 내가 다 잡을 수 있어서. 근데 그리고 저기 그 뭐야 잭스도 그냥 뭐 상관없었어. 근데 나는 제라스랑 그 다음에 저기 신챔 커가지고 올라오면 난 못 이긴다는 마인드였어. 그래서 저거를 아 이니시 걸어줄 애새끼들이 좀 커야겠다 생각해서 다이애나랑 그 다음에 그 킬 좀 양보해주려고 한 거야. 왜냐면 내가 이니시 걸고 나서 그냥 뒤에서 때리려고.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그래. 근데 그럼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런 상황에서도 제라스랑 저 신챔을 다 죽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그부인 거야? 나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더 잘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부가 킬을 저렇게 먹으면 저 두 명을 그냥 다 따야 돼? 근데 내가 진짜 아 진짜로? 나한테 진짜 말해줘. 나 한마디 말해줘. 내가 만약에 그부가 6킬 너 6킬 0 됐어야지. 그럼 난 캐리했어. 나 진짜라니까? 난 캐리했다니까? 그리고 네가 탑을 부셔놨잖아. 세 번 땄잖아. 그 밑에 동선을 짜야 된다니까? 그리고 탑을 부셔놨으면 낑낑이라도 뭐가 돼? 낑낑이도 계속 다 주고 용도 다 주고 이러니까 좀 빡세다니까? 졸려? 졸림 자! 알겠어, 내가 잘해볼게. 더 잘해볼게. 나도 잘해볼게. 아니, 넌 잘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근데 너가 진짜 내가 아니 근데 너 아니 게 뭔 줄 알아? 내가 아니, 지금 갑자기 캔을 하지 마 입질 않았는데. 아니 근데 캔은 숙련도가 너무 없어. 뭐가? 아니 너 궁 한 번 보고 그자. 야, 나 승률 5승 0패야. 지금 방금 1패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아트한테 그 갱 갔을 때 풀 쓴 이유를 아는데 스킬 맞출 자신 없어서 풀 쓴 거잖아. 지랄하고 있네. 그 원래 그 뭐지? 그 저기 그 뭐야 숙련도 없으면은 그냥 학점으로 맞추려고 마치 브랜드 마냥 그 학점으로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큐 쓰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지랄. 아 맞잖아. 지랄. 아니 맞다니까.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못 맞출 것 같아서 그냥 풀 쓴 거잖아. 아니라니까. 그럼 거기서 풀을 왜 써야 돼? 풀이 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야 호응을 하려고 한 거지. 호응은 씨발려나 네 면상에다 호응을 하시고요. 뭔 호흡을 하는데? 아 네. 너 제압 걸려있을 때 막 천원 이렇게 걸려있을 때 좀 몸을 좀 아끼면 안 돼? 왜 이렇게 씨발 막 들어가는데? 막 도파민이 뿜뿜데? 막 아이언맨 같아 니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니가 뭐 탱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앞돌질 쓰고 그지랄 하는 거야? 천천히 뒤에서 그냥 때리고 툭툭 때리면 다 뒤지는데? 어? 근데 아까는 뭐 씨발 2대1도 이겨야 된다 해놓고서는 씨발 무슨 내가 한타 5대5 때 앞돌진 해가지고 이지랄했으면 몰라. 어? 2대1 이거에서 앞돌진 하라면서. 어? 아니 2대1이야 3대1이었잖아. 아니 잭스는 몰랐다니까. 모른다 잘못이 씨발이야. 다 모르면 나도 갱당했다. 나 몰랐어. 갱당했다 나 몰랐어. 한타 했는데 나 저 위치 몰랐어. 이러면 돼? 롤 하지마 씨발이야. 병신 같은 게 모르는 게 잘하고 벼슬이야 씨발 새끼가 아주 그냥. 나 안 해. 아 왜 또 그부할 아 새끼 방송한다. 아 이제 그부한다.
아, 잘하는 게 훨씬 많으면서 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야? 아, 걔는 무슨 연패랄까? 형들 나 어제 존나 잘했어. 아니 걔네 뭐 스킬샷 한번 빌렸다고 못한다고 하는 게 나 존나 속나간다니까? 성태형 말이 틀린 건 아닌데 077이라 설득력이 없어 키키키요. 아 얘들아 얘 누가 잘못이야 도대체? 일단 이거 짠 하면서 아니 누가 잘못이야 도대체? 근데 둘다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게임을 너무 모른다. 넌 아직 더 배워야겠다. 아니면 롤을 하지 말던가. 아니 너는 일단 개쓰레기 새끼인 게 캐논을 한 이유가 라인전 무난하게 끝내고 나서 어? 5대5 한타에서 뭐 테일을 탄다거나 아니면 뭐 뒷각을 잡던가 이 지랄을 해야 되는데 네 캐논은 그냥 저 앞에서 벨트 써가지고 무슨 다이애나 마냥 무슨 원래 캐넨은 좀 약간 옆에서 아니면 좀 뒤에서 막 이렇게 그 보고 해야 되는데 나 들어갑니다 나 들어갑니다 이 지랄하고 앉아있다. 아 나도 안 해. 아 이 새끼 탑 요네 쳐박았네 병신 새끼. 아 또라이다. 바텀 탓이야 휘둘려 키키키요. 저기 조합 씨발 뭐냐 저거? 아니 씨, 아니 저 뭐 SK 나가냐 저거? 아니 저거는 뭐 롤랜드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뭔데? 머리 감으시고 밑에 아니 근데 너 왜 요네한 건데? 뭐? 아니 왜 요네한 거냐고? 아까 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보여줄라고. 아니 근데 너 이거 만약에 이번 판 요네 진짜 제 나 그 못하면 나 이거 취소하고 나 그냥 그만할게. 어 하지 마. 그러니까 보고 해. 아니 아니 알았어. 아 말하지 마. 방송인데 말하려고 어떻게 하냐? 말하지 마. 나 여러분들 그 뭐지? 이거 지금 나와봐. 이거 지금 보자. 이거 24만 개 이거 그냥 바로 취소하고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나도 이 새끼. 그만해. 나도 그만해. 아, 이 새끼 요네 바로 똥 싸면 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로. 아니 이건 룰을 없는 거예요. 룰을 뭐라고 해. 니도 급부했잖아 방금. 방금 내가 급부했잖아 라고 하는데 내 급부는 어제 3승 0패로 나도 걔네 5승 0패인데 니 억까했잖아. 아니 억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가 왜 급부했냐면 나는 급부를 해도 돼요 삼승 옆에니까. 근데 나도 너... 캐넨은 5승 옆에도 해도 돼. 근데 니가 하지 마. 아니 캐넨 아니 그러니까 캐넨을 숙련도가 너무 없다니까. 지랄하고 있네 5승 옆에. 오늘 스킨샷 한번 뽑는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 스킨샷 뽑는 게 아니라 난 거기서 느꼈다고. 여기서 풀 써가지고 지랄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개피야, 정글차 내야 돼. 저들은 보통 듣지를 않아. 아, 여기 와드 하나 봐가지고. 아, 나 안 들어오네. 붙여주지. 너프레야? 라인 밀어줘. 사랑해. 아니 뭐 아니 네 뭐 맞췄는데 방금 스킬? 썼잖아. 그러니까 아니 방금 스킬 뭐 맞췄는데?
아니 맞춘 거를 말을 해봐. W. 내가 아는 타피가 저렇게 1인가 저게 어떻게 1인지 열매 먹고 왔잖아 꿀열매 난 진실만 길이 났다 마오 오른도 간다 오른도 궁이야 공 빼놨어 하면 안되겠다 이 한 달 하면 안된다고 마오카이 올랐다고 병신 같은 년아 다 줘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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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가면 해봐 궁 해봐 아니 뭐래 궁 해봐 씨발려 나 이해가지고 씨발려 아...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빼기만 하면 이득이야. 빼기만 하면 이득이야. 다시 해. 하지 마! 아 근데 바텀도 좀 다이브를 하던가. 아니 아깝네 진짜 바텀 둘. CS 8개 차이네 씨바 이렇게 탑 다 빼놨는데 그 뭐 여기 갔다 아니 바텀 잘했구만 왜 이렇게 엇갈아 나 존나 진짜 최고네 오늘 누구야 그거까지 왔고 텀 뺐어 아니 텀 뺀 게 아니라 그 부가 존나 못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딸. 이거 딸 좀 봐줘요. 아! 욕 먹고 있잖아, 씨발년아. 아 진짜 얼마야? 이발 진짜! 아니 이거 존나 잘했는데 씨발 바좀 익히는데 아니 뭐 얼마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 방 존나 잘했는데 진짜
내가 가장 중요했었지. 맞겠네. 노플이야 노궁. 다음 노플에 노궁이야. 다음 노플에 노궁이야. 아 바텀 X같이 못하네. 아 진짜 말이 안 되네. 아 아 또라이다. 아니 미드에서 죽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봤는데 저걸 당하고 앉아있네. 아, 진짜 또라이다. 고상한 거짓 뒤엔 진짜 못하네. 도사리고 있는 법. 야, 노고이네. 해봐, 해봐. 야, 야, 마오답다. 아, 마오가 존나 올라오는데 바텀 X같이 못해 그냥. 아 진짜 마오가 아니 야 마오 하루종일 올라오는데 바텀 타워정 능력 밀었네. 아 근데 너무 늦게 민다. 아니 씨발 이대 있으면 쳐박지 않나. 낑낑 육낑낑이다 이거. 아니 올라오던가 같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와해. 용하자 이거 마오쿵 없다. 아 쎄다 꿈 휘발려다. 아니 뭐야 이거.
야수랑 해. 닥쳐 이 씨발가나. 근데 나 이거 내려가서 개쳐봐야 돼. 그부가 아 됐다 씨발. 아 여길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 좀 혼자 가지 말라니까. 내 씨발견아 이거를 왜 혼자 못 들어가. 이때 못 들어가는 거잖아 이 씨발견아. 씨발견 오른이 갔어? 오른이 갔어 씨발견아. 탑 주도권 1도 아니 씨발 이거 내 그러니까. 내 여기를 왜 못 들어가는데 내가. 와 새끼 진짜 그거 아니야. 오른 안 갔어 미친년아. 2탄 지면 도전 취소에 1000번으로 입질로 된다 이 말이지. 3인이다 3인. 아, 또 잡고 씨발. 하잖아. 하, 아 야수 탈 찍었잖아. 해봐. 잠시 쉬고 나서 저들의 봉인을 다시 시작하겠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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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년 하루 종일 그냥 씨발 기 한번 쳐 찍었어. 병신. 지랄하는 씨발년이 봐준 적도 없어. 병신 같은 탐 유괴놈 씨발년. 조카들 씨발 새끼 조카들 새끼. 아, 테를 쓰면 어떡해. 가자, 나한다. 나 무조건 할게. 아, 진짜. 딸봐야 돼. 아, 뭐야? 아, 또 왔다. 아, 진짜 씨발. 하루 종일 온다, 씨발. 우리 타면 절대 안 오고. 병신 같네, 진짜. 아, 진짜 씨발. 짜증나서 뭐해. 하지 마, 하지 마. 저거 씨발들아. 안 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것.
해도 돼. 나왔어. 10초 있다 하는 게 좋아. 16초. 보름 모른다. 이거 물렸다. 못 꽂잖아. 이거 안 가 또. 아, 씨발. 미드 CS에서 처먹고 있네. 용을 아. 아니, 미드 CS 되었습니다. 어차피 결국엔 미커 함께 녹는 조합이긴 해. 아, 이거 도와줘라 씨발려나. 어? 야 취소해 나 진짜. 아 내 탑을 씨발 연애할 때마다 9기를 처시키고 그분 몇 번을 올라오는데. 아니 나 이거 아까 다이브 맞을 때도 그렇고. 아니 이거 야 개피를 몇 번을 쳤다 한 번을 안 와주냐 진짜로 연애할 때마다. 그렇게 쳐내줘도 내가 CS 이기고 있는데 거의. 왜 연보랑 카펠인지 알겠네. 합동 싸는 거는 저쪽이나 여쪽이나 똑같네.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무슨 인터넷 전화 쓰시나요? 070이 뭡니까 형님? 봉준영님 연보랑 듀오하는데 더 낫습니다. 철구 쪽으로 보내시죠. 저 늙은이. 아, 존나 잘 컸네. 악마의 형상은 다양하지. 내가 동일한 새끼 1코어네. 아, 맨날 요나할 때만 27분에 지랄. 씨발 요나할 때 미쳐 6위가 병신 같은 새끼. 나이저 씨발 완 피패도 그래. 병신 같은 게 한 번을 안 맞고 와드로 안 쳐 쳐받는 것도 안 맞고 다이버도 한 번 안 맞고 그냥 6위를 쳐시켜 버려. 요나할 때마다 욕 쳐버리게 씨발. 근데 얘네들 왜 게임을 안 해? 쳐야 돼, 다 없어. 아, 설마 디노스 걸었나? 그런 거 같은데? 아, 형님 아니 근데 이러면 안 돼. 이거 너무 민폐야. 아니 형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거세요. 이거는 이러면 안 돼. 다섯을 다 튕긴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아니 형님 저기 그냥 그거 씨발 진짜 녹음... 걸었네 우리를. 아, 우리 걸렸네. 아. 아니 노방조 할 때 안 건든다 했잖아 형님. 하... 이번에 설날 때 약속했잖아요 형님. 형님 어제 나루토도 추고 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또? 어? 아 형님 풀어주세요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형님 풀어주세요 형님. 형님 아니, 어제 약속했잖아 왜 그래. 죄송해요 형님. 처음으로 부탁했는데. 네.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풀리는 게 나은데.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어 풀어주셨다. 풀어주신 거 같은데? 풀어준 거 같은데? 어. 됐어? 게임 돼? 모르겠어. 이제 채팅은 됐거든.
이거 해야 되나? 떠나가게 해야 되나? 뭐야? 떠나가는 거야? 머무르게 해야지. 머무르게. 뭔가 나는 안 되는 건데. 종료했다 다. 와. 떠나게 해야 되나? 블리아 피피야 나루토 준비해라. 저색이 중국인이라 번역해서 말해줘야 할 듯. 아니 형님, 아 근데 어제 부탁 좀 해주세요. 아,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어제 약속했잖아. 형님. 약속했잖아. 너무 민폐야.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진짜로. 일단 형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날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의 그걸 잘 알겠어요, 형님. 예. 지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너 뭐 아니 나 진짜 진지하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너 딜량 봐. 딜량 보여줘. 아니 딜량 이거 뭐고. 아니 나 진짜 왜. 아니 그래. 딜량 보여 달라니까. 뭘? 딜량 보여줘. 아이고 너 라인 좀 봐봐. 오른 동공에 노플 계속 풀 뺐다 했는데. 설마 이거 보라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이거 보라는 거야 지금? 어? 아 말을 해봐. 아 그러니까 오른 노플에 풀 뺐다 했는데 왜 한 번을 안 봐줘. 요네만 하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반대 동선일 때만 딜교 빡세게 해서 상대전을 먼저 오는 건데 유기한다고 징징대는 거 참 내가 안 봐줄 거면 그냥 나 그냥 그것만 하고 그냥 라인만 받아먹고 계속 그 말을 해줘. 오른 잡을 딜이 우리 둘이서 안 나와. 아니 잡 아니 너 딜교한 거 봐. 딜교한 거 봐달라니까. 그리고 처음에 갔잖아. 처음에 갔잖아. 어? 아니 처음에 갔잖아. 근데 나도 처음에 Q 못 맞췄는데 그냥 아예 스킬을 다 못 맞췄잖아. 그래 알게. 그래. 아니 그리고 너가 심지어 중간에 맨날 연애 안 한다고. 아니 그냥 들어봐. 아니 안 한다니까. 아니 그냥 들어봐. 너가 아니 안 할게.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심지어 중요한 거 뭔 줄 알아? 네가 야스오랑 하라며. 근데 왜 안 온다고 찡찡거려? 아니 딜교 뺐을 때는 와줘야지. 내가 아니 그리고 내가 용을 먹고 있는데 왜 계속 다이브 한 번도 안 봐주냐고 그래. 미친 또라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어? 아니 그거 존나 잘 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용을 먹고 있는데 순간이동으로 거길 갈까? 어? 어떻게 갈까? 어? 아니 너 이거 근데 용 때 36 때 왜 미드 CS 받아먹고 있던 거야? 그건 내가 피드백 해줄게. 왜? 원래 그거 내가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아니 36이었잖아. 그 싸움하면 됐잖아. 팀 게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간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네가 앞날 먹고 야이에나 궁으로 박아야 되는데. 나도 한타 하고 싶었지 당연히 역전하려면. 근데 애들이 그걸 미드 선 그거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간 거라니까. 미드 전령이었어? 그래요. 나 좀 깨면. 성태야 두판 감옥했어 제발 좀. 아 왜 그러는 거야? 안 한다고 요네. 아 요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씨발 존나 무지성 그냥. 아니 잘 봐. 아니 들어봐. 그러니까 알았어 끝나고 이야기해. 아니 끝나고가 아니야. 끝나고 이야기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디코 어떻게 해요? 해줘.
아, 들려? 여보세요? 아, 들려? 아, 여보세요? 이거 안 들린다! 이거, 소리가. 소리가 안 들린다. 아, 화가 나, 얼마나 나 지금 목에 핏대 쓴 거 봐, 지금. 안 들린다고? 어, 소리가 안 들려. 저거 헤드셋 껴봐. 얘들아! 안 들려? 어, 안 들린대. 해봐. 얘들아! 이거 응. 여보세요? 안 들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 이거 둘 다 이어폰도 안 들려. 아, 둘 다 이어폰도 있어. 이거는? 여보세요? 이것도 안 돼. 뭐지? 들린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제 들려. 안녕하세요. 이제 들려. 들린다. 얘들아, 안녕.